이천시 율면 석산 저수지의 물고기가 떼죽음당하면서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28일부터 이천에 비가 오면서 저수지에서 물고기 수백 마리가 떠오르며 죽어가고 있는 것을 주민들이 목격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물고기 떼죽음은 이번만이 아니고 작년에도 같은 시기에 물고기가 떼죽음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천시청은 수질 검사를 했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주민은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청 관계자는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은 밝혀진 것은 없으나 인근의 약 만 평의 과수원에서 농약 살포 후 물고기가 죽은 것 아닌지 주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옆 주민들은 작년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죽지는 않았다며 올해는 너무 많이 죽어서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저 그렇게 물고기가 떼죽음 한 게 언제 그런 거예요? 올해 처음 그래요. 처음 많이 죽었어요. 작년에도 더러 죽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죽었어요? 응. 작년에는 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응. 작년에는 저렇게 많이